이거 뭐야 이거? 뭐도? 씨는 뱉어야지. 응? 씨 먹었어? 응, 네. 뱉어야지. 아니야. 씨도 먹어야 돼? 먹었어. 먹었어? 응. 먹으면 안 돼.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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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었어?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왜 먹었어? 먹었어 이거 뭐죠? 헤비가 수족관에 있는 거야. 어, 물고기 온다. 테리한테 물고기 온다. 예쁜 엄지공주랑 못생긴 두꺼비랑 멋진 엄지왕자님 그려야 돼. 아, 알겠다. 그런데 들어온 게 있는데 하나? 최종규 씨 한번 춤춰볼까? 파라솔 송송. 너 송송 좋아하잖아, 혜리. 마음에 들어? 마음에 있어요. 그림에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 그런 것 같아. 혜린 그림에서 뭐가 보여? 이게 무슨 그림 같아? 코끼리 보여. 코끼리. 코끼리 같아? 엄마는 이거 돼지코 같아. 돼지코? 돼지코가 같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코끼리 귀 꾸민 것 같은데? 아, 코끼리가 귀로 꾸몄구나. 어? 이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얼마 안 된다. 부엉인데? 맞아, 부엉이는 영어로? 오. 와,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 나 너무 예뻐. 좋아하는데? 에이, 양도 귀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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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찍었어. 두 개를 한 번에? 엄마 봐 이거. 먹어? 그치? 융합 교실 안 봤잖아. 맞아, 나 보고 싶었어 이거. 들어가 볼까? 과학교실 한번 볼래? 혜리야 그때 물어봤었잖아, 과학이 뭐냐고. 이거 혜리가 엄청 좋아하겠다. 네? 땅 속에 이런 거 혜리 좋아하잖아, 과학 이런 거. 맞아. 땅 속에 비밀 한번 볼래? 땅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지구야. 지구야, 혜리 지구 보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가 만약 놀고 싶다면 공사를 지워야 돼. 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응. 무슨 공사? 집이나 아니면 물이 남은 곳이나. 아, 다 공사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구나? 응. 빛의 세계. 이거, 이거. 이거? 어. 빛의 세계? 어. 어, 눈 보였어, 아까. 응. 그지? 눈으로 어? 빛을 보잖아. 응.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시력을 가진 동물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엄청 멀리까지 날아가 있네. 이거 뇌 그림 있는 거 보고 싶어? 맞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도 궁금해. 궁금해. 먹었다. 먹었어? 혜리가 좋아하는 동물, 공룡. 아이가 TV에 나오도록 휴대폰을 TV 옆에 세워주세요. 어? 나 옆에
엄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좋아. 공격하기. 에?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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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유 내려와. 무서워서 도망쳤어? 진짜 옆에 있는 거 맞지? 안돼!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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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바!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있다! 한입 줘! 이러네. 나도 한입 보이지? 마지막으로 시조새. 주세요. 어, 시조 나왔다. 나왔다. 나온다? 나왔다. 보이지? 공격하기. 응가이? 와서 테레, 테레야, 시조새랑. 시조? 어, 시조새. 이거? 어. 아니, 안 돼! 디비를 공격하면 어떡해? 디비를 공격하면. 이게 너무 신기해. 아, 안 돼! 혜리 당분간 핸드폰으로만 봐야겠다. 어, 먹여줬어. 뭐? 아 이거 봐야지. 일로 옮겨봐. 드래그 해봐.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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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궁둥이 깨문다. 앙 해봐. 앙 한다. 땅콩이가 놀란다. 땅콩이 모르고 있어. 땅콩이 놀란다. 땅콩아 같이 놀아줘. 저 TV 어떻게 배상하실 거예요? 아, 낸다. 어떻게요? 어, 할머니. 할머니? 응. 본인이 내셔야죠. 왜? 왜? 테리가 깼잖아. 깼는데? 테리가 TV 깼잖아. 깼죠? 응. 보이지? 응, 보이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어, 이기야. 네? 이기야. 아니에요, 돈 주세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세요. 아, 나야! 예쁜 짓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예쁜 짓 해. 예쁜 짓 많이 하세요? 아, 아무리! 예쁜 짓으로 갚으세요? 엄마!